눈의 가장 안쪽, 투명한 신경조직이 망막인데 그 중심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상이 맺히는 곳이 황반이다. 이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 건성 황반 변성이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비정상적인 약한 혈관들이 생겨난다. 결국 쉽게 출혈을 일으키고 실명하게 되는데 이런 병이 습성 황반 변성이다. 건성 황반 변성 환자는 시야 중심이 휘어져 보이고 습성 황반 변성 환자는 시야 중심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다.